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쌍카 박진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쌍카 구독자분들 가운데 제 영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아실 겁니다. 우리 부쌍카는 뭐다? 제네시스 맛집이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맛있는 메뉴 들고 나와봤습니다. 질질 끄지 않고 속 시원하게 바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19년 2월 최초 등록된 무사고, 용도 변경 없는 깔끔한 차량이고요. 3.3 럭셔리 차량입니다. 입금가는 3,800만원입니다. 3,800만원. 현재 동급 매물 시세를 보시면, 엔카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3,95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렴하게 나온 차가 맞고요. 꿀매물 맞고요. 속 시원하게 제가 먼저 까고 시작을 하니까 영상 계속해서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네시스 보실 때는 꼭 그릴 부분은 확인하셔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9년형 차량부터는 럭셔리급에도 이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판때기. 따라하십시오. 판때기. 네, 맞습니다.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 이렇게 안전장치 옵션이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은 뭐다? 눌러봐야 된다. 왜냐면은 깨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라이트, 제네시스는 라이트가 비싸요. 이런 부분도 돌파, 스톤칩이 있는지, 그리고 크랙이 가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차량은 없습니다. 옆으로 돌아오셔서 휠 마모도, 휠 기스, 심한 기스는 없고요. 이런 짜잘한 기스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마모도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타이어 마모도도 상태가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뭐 한 90%에서 95%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뒤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신형 G80이 출고가 되면서 오히려 구형 G80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가성비적으로 금액은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데 가성비적으로 아주 좋은 차량이 판명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실내로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훑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판때기가 있기 때문에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그리고 여기 전자 파킹이 위치가 해 있고요. 여기 이 옵션이죠. 차간거리 조절 장치 ASCC 어드밴스드 크루즈 모드라고도 하죠. 이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은 18,737km니까 아주 싱싱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위로는 블루링크를 포함한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천은 블랙박스 역시 사용 가능하십니다. 장착되어 있어요. 요거 받았습니다. 보너스로.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더 밑으로 보시면은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요트 기어복이죠. G80에 엄청 매력적이죠. 한 손에 딱 잡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 동승석도 마찬가지예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전후방 주차 감지 기능, 핸드 열선까지 장착이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편히 옵션은 대부분, 안전장치 옵션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뒷좌석도 한번 보실게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시트 사용감이 거의 없죠. 앞좌석보다 거의 없고요. 여기 뒷좌석에서 열선 시트, 그리고 이제 앞좌석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누르시면은 컵홀더가 나오게 되고요. 역시 사용감 없습니다. 요 정도면은 G80 맛집 인정하시는 부분입니까?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내려볼게요.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2019년 등록된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단계 단순 교환됐고요. 약 키로수가 18,000km밖에 안 탔어요. 용도 변경 없고요. 비흡연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태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꿀매물 맞습니다. 입금가 얼마라고요? 3,80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전국 최저가입니다. 지금 동급 매물 전국 최저가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연락 많이 많이 주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꿀 정보, 꿀 매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